자, 이번 영상은 초간단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 해법 원리적인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일에 있어서 장조 스케일과 단조 스케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장조 스케일과 단조 스케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며 적용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성학에서 장조와 단조라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장조 스케일이라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이죠. 그리고 단조 스케일이라는 것은 라시도레미파솔라가 단조 스케일이죠. 순 음계로 볼때 그렇죠. 순음계로 볼 때. 순단음계, 순장음계, 순단음계 그렇게 표현하는데, 순장음계를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죠. 다장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순장음계라고 하고, 그것의 단삼도 아래 음을 기초음으로 할때 순단음계라고 합니다. 라시 도레미파솔라. 화성학에서는 이 순단음계를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단음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냥 장음계로 다시 복귀되고 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음계 색깔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장음계 스케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이것은 장음계죠. 근데 라시도레미파솔라 하면 이것은 단음계입니다. 이 단음계 스케일을 계속해서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솔파미레도지라솔파미레도지라솔파솔라시도레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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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솔라시
설렁설 밤이라도 싫어 하면 단음계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음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리딩 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리딩 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금음이라는 얘기죠. 장음계에서 일곱 번째 음이 바로 리딩 톤입니다. 시죠. 도레미파솔라 시. 시가 바로 리딩 톤입니다. 입금음. 이 리딩 톤이라는 것은 반드시 토닉, 으뜸음으로 진행을 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음이 바로 리딩 톤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에서 멈춰 있으면 답답하죠. 도 하고 완전히 올라가줘야 리딩 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으뜸음을 으뜸음의 입지를 공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단조에서도 리딩 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음을 반음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음은 솔음이죠. 라시도레 미파솔 일곱 번째 음 솔을 반음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솔샵이 됩니다.
라시도레 미파 솔샵 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성 단음계라고 합니다. 화성학에서는 이 화성 단음계를 정식 단음계로 채택을 해서 이론적인 단음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도 화성 단음계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 화성 단음계로 인해서 장조 스케일과 단조 스케일, 그리고 장조 음악과 단조 음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장조에서는 다장조를 보면 다장조의 그 장조 스케일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도는 C고 레는 D마이너, 그 다음 E마이너, F, G, A마이너, B, D, 미니 C. 자, 이러한 코드 진행이 형성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다. 다장조에서는요. 그러면 A마이너조에서는 어떤 코드 진행이 생성이 됩니까? 처음 A마이너조 1도, 그 다음 B, D, 미니 C요. C 오그멘트, 그 다음 D마이너, E 혹은 E7, 그 다음 F, 그 다음에 G샵 디미니시가 되는 거죠. 이 C 오그멘트와 G샵 디미니시는 화성 단음계 영향으로 인해서 생성된 코드들입니다. 원조 다장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코드들이죠. 물론 변칙적으로 원조 음악에서 쓸 수도 있는 코드들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단조 코드입니다. 순수한 단조 코드 진행이죠. 그래서 이 화성학에서 단조 음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원조적인 단조 음악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순단조 음악이 있는 것이에요. 원조적인 단조 음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조의 트리플 코드가 A마이너, D마이너, E 혹은 E7 아닙니까? 이 단조 트리플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원조 코드들을 가미해서 쓰는 음악, 즉 예를 들어서 A마이너와 그 원조 C, 그 다음에 D마이너와 그 원조 F, 그 다음에 E7과 그 원조의 G, 이러한 코드들을 가미해서 만든 음악을 원조적인 단조 음악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단조적인 음악은 뭡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화성 단음계에 의해서 생성된 그 스케일들, 음계 각 음에 의한 코드들이 있죠. A마이너, B 디미니시, C 오그멘트, D마이너, E 혹은 E7, F, G샵 디미니시. 이러한 코드들, 즉 A마이너와 D마이너, E7 이 세 가지의 트리플 스케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코드들, 뭐 B 디미니시, C 오그멘트, F, G샵 디미니시, 이러한 코드들을 사용해서 만든 단조 음악을 바로 순단조 음악이다 하는 것이죠. 이 순단조 음악에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화성 단음계 스케일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장조와 단조, 화성학에서의 장조와 단조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조 스케일의 음계 구조와 단조 스케일의 음계 구조가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장조 스케일의 음계 구조는 장이도, 즉 온음이죠.
온음 세 개와 반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장조 스케일은 도와 레가 온음이죠. 즉 장이도이죠. 레와 미가 장이도고요. 그 다음에 파 소리 장이도, 솔라가 장이도, 라시가 장이도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장이도 음정, 온음 음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와 파가 반음이고 시와 도가 반음이죠. 이렇게 나머지가 반음으로 돼 있죠. 두 개예요. 그래서 온음 다섯 개, 반음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장음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음계라는 것은 뭡니까? 단음계라는 것은 온음 세 개, 그리고 반음 세 개, 그리고 단삼도 음정 한 개로 이루어진 것이 단조 스케일입니다. 단조 음계입니다. 라시가 온음이죠. 그 다음에 도레가 온음이고요. 레미가 온음입니다. 장이도 음정이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시도 반음이죠. 그 다음에 미파 반음이죠. 솔샵 시가 반음입니다. 이렇게 반음 세 개가 반음 세 개이고요. 나머지 한 개가 파와 솔샵이죠. 이것이 바로 단삼도 음정입니다. 이렇게 온음 세 개와 반음 세 개, 단삼도 음정 한 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성악의 단조 스케일입니다. 단조 스케일. 이것이 바로 화성 단음계이죠. 이렇게 장조 스케일과 단조 스케일은 음계 구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화성학에서는 이렇게 장조와 단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펜타토닉 음악에서는 순단음계를 쓰게 됩니다. 펜타토닉이기 때문에 도레미솔라죠.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도레미솔라 스케일 하면은 도레미솔라다고 하면은 무조건 장조 스케일로 규정을 해버리죠. 그렇지만 장조 스케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조 스케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이 바로 종합해보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장조 구성음, 즉 장조 코드 톤, 예를 들면 C코드일 경우에 C코드 톤은 도미솔이죠. 도미솔 혹은 미솔도 혹은 솔도미이죠. 이 장조 코드 톤, 장조 구성음을 중심으로 스케일을 할 경우에는 장조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레와 라는 비화성음이죠. 이 비화성음은 뭐예요? 비화성음은 비화성음이기 때문에 이 음은 보조음으로 쓰는 겁니다. 보조음. 보조음이라는 것은 경과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장식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전과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보조음으로 쓰게 되고 코드톤은 구성음을 중심으로 할 때 장음계 스케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 도레미솔라 스케일을 단조 구성음, 즉 단조 코드톤으로 쓸 경우에 이것이 단조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단조 코드톤은 뭡니까? 라도미 아닙니까? 라도미. 그래서 도레미솔라 스케일, 하나의 스케일이지만 똑같은 스케일이지만 구성음을 라도미 중심의 스케일을 할 경우에 이것이 바로 단조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 레와 솔은 뭡니까? 비화성음이죠. 비화성음이지만 솔음의 같은 경우는 A마이너의 세븐 음이 될 수도 있기 세븐 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레는 비화성음이고 나머지 네 음은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도레미솔라 스케일, 도레미솔라 혹은 레미솔라도, 미솔라도레, 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 이 다섯 가지의 그 스케일이라는 것, 이 스케일 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장조 구성음이면 장조 구성음으로 쓸 경우에는 장조 스케일이 되고요. 단조 구성음으로 중심으로 쓸 경우에는 단조 스케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스케일은 장조와 단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쉬운 개념이지만 쉬운 개념이죠. 단순한 개념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단순한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장조 스케일과 단조 스케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조 스케일이나 단조 스케일은 스케일에서 모두 나온다는 겁니다. 스케일에서 구성음을 어떤 구성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장조 스케일이 되고 단조 스케일이 된다는 내용, 이러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 해법 원리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코드와 스케일을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영상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